제 사진이 결국 반려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테리 빛나입니다. 오늘은 여권 사진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집에서 직접 촬영을 하고 포토샵으로 보정을 했고요. 피부 트러블, 비대칭, 뭐 잔머리, 배경 색깔 변경, 그다음에 뿌리 염색까지 보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했고요. 한번 반려를 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려를 당하지 않도록 그 부분 꼭 챙겨보시고요. 여권 수령하는 부분 꿀팁까지 내용 넣어뒀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러면 일단 보정하는 것부터 바로 시작해볼게요. 일단 이건 제 사진이고요. 직접 집에서 찍었습니다. 빛이 최대한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자연광 최대한 많이 들어오는 낮에 찍었고요. 조명은 따로 켜지 않았고, 거실 불 켜놓고, 저희 집 벽지가 다행히도 흰색이에요. 그래서 배경이 자연스럽게 흰색으로 나왔는데 약간 지금 조금 회색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사진이 처음에 잘 나오게 해주시는 게 제일 관건이에요. 보정을 최대한 안할수 있도록 사진을 잘 찍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찍어봤고요. 그러면 보정을 한번 해볼 텐데, 여권 사진은 웃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무표정으로 찍어봤고요. 네, 제가 규격을 여기다가 써놨는데, 여권 사진은 3.5cm 그리고 4.5cm 가로세로 길이가 맞춰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새 파일을 만들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뉴를 눌러주시고, 프린트 쪽으로 가서 cm로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세팅을 해주도록 할게요. 3.5,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세로는 4.5 이렇게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기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제 사진을 이쪽으로 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무브 툴을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그대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원본 이미지는 닫아주시고, 그리고 여기 지금 굉장히 이미지가 크게 들어갔는데요. 요거를 좀 부담스럽네요. 그러면 사진 크기를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그대로 오른쪽 클릭해서 스마트 오브젝트로 한번 만들어주고요. 혹시 이미지에 손상이 갈까봐 일단 스마트 오브젝트로 만들어주고 크기를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자, Ctrl-T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상단으로 와서 여기 가로 퍼센트를 일단 한30 정도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정도로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규칙이 좀 적용이 돼요. 여권 사진은 머리 길이가 3.2에서 3.6. 그러니까 여기 시작하는 위치, 머리 끝에 있죠? 여기부터 이턱 끝까지가 3.2에서 3.6cm에 들어와야지 여권 사진 규정에 합격입니다. 일단 제가 눈금자에서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요거를 cm로 단위를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렉탱귤러 마키 툴 선택을 하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면 지금 2.8이에요. 굉장히 지금 모자라는 그런 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키워주도록 할게요. Ctrl-T 다시 해주시고. 굉장히 생각보다 얼굴이 꽉 차는 그런 상황이죠. 이 정도면 될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마키 툴로 드래그를 해봤더니 3.2가 넘어가죠. 이 정도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로 이제 저희가 보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크기를 잘 맞춰놓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제가 보정을 이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스마트 오브젝트인 상태를 좀 풀어주도록 할게요. 스마트 오브젝트인 상태에서는 보정할 때 자주 사용되는 스탬프, 도장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안 돼요. 브러쉬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Ctrl J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대로 스마트 오브젝트 해제 한번 해줄게요. 오른쪽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Rasterize Layer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그러면 해제가 잘 됐어요. 그러면 보정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사진은 보정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스럽게 아주 조금만 보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피부 보정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클론 스탬프 툴을 선택을 하고요. 대괄호로 크기 조절 해주시는 거. 너무 크기를 크게 하지 마시고 좀 작게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트러블처럼 나와 있는 부분 혹시 좀 지우고 싶은 게 있다 하시면은 Alt 클릭해서 그 옆에 있는 깨끗한 피부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클릭해서 살짝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코 옆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 Alt 클릭해서 그 근처에 있는 피부 잡아주시고 클릭해서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제가 약간 대칭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단에 필터로 가서 여기에서 리퀴파이 눌러줄게요. 지금 페이스툴 말고 여기 맨 위에 있는 워프툴을 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살짝씩 밀어주시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는 지금 어깨 높이가 괜찮아 보이는데 혹시 어깨 높이가 안 맞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이렇게 에어포틀로 조금 조금씩 올려주시면서 양쪽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기 전후가 약간 차이가 있죠? 오른쪽이 좀 꺼져 보여서 조금 더 부풀려 주도록 할게요. 네, 다 됐으면 OK에서 나가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은 히스토리를 열어서 한번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리키파이 하기 전, 리키파이 한 후가 되겠습니다. 아주 유용한 툴이죠. 다음은 목 부분을 좀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목에 점이 있는데 점은 지우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진짠지 가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점은 놔두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라스톨로 선택을 했고요. 지금 패더는 5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복사를 하나 해줄게요. Ctrl J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슛 세츄에이션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에 어저스먼트로 가신 다음에 여기 슛 세츄에이션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라이트니스 명도를 좀 올려주도록 할게요. 네, 살짝만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채도를 조금만 빼주도록 할게요. 한 4 정도, 마이너스 4 정도. 근데 이건 또 이미지마다 다를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좀 밝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OK에서 나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계 부분이 약간 어색한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이 부분 경계 부분을 조금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이레이저 툴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소프트 라운드로 바꿔주시고 엔터. 그 다음에 대괄호로 크기 조절해 주시고요. 네, 밖에서부터 다가오는 느낌으로 조금 조금씩 위에 쪽도 좀 지워주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목주름이 보이는데 목주름 부분 좀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레이어를 병합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나눠져 있으면 목주름 해결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레이어 쉬프트 클릭해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클릭해서 머지 레이어 눌러주시고 합쳐졌죠. 목주름은 여기 보시면 패치 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치 툴로 주름이 있는 부분을 잡고 그 다음에 이걸 끌어서 아래쪽에 평평한 주름이 없는 곳으로 끌어서 당겨주시면 이렇게 주름이 사라지죠. 다시 영역 선택하시고 그대로 끌어서 당겨주세요. 그러면 주름이 사라집니다. 여기도 해주도록 할게요. 영역 잡고 그 다음에 마우스 두고 그대로 끌어주기. 네, 그러면 하기 전과 후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목주름이 많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눈 밑이 조금 어두워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네, 이것도 이제 패치 툴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평평한 곳으로 가져가서 놔주시고 그리고 피봇 결만 좀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옆에 보시면 블러 툴이 있죠? 선택. 그 다음에 크기를 좀 크게 할게요. 그리고 아주 살짝씩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부드러워진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배경 부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물을 선택을 하고 배경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자, 여기 오브젝트 셀렉션 툴 한번 눌러주시고 인물 쪽으로 마우스 가져온 다음에 클릭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셀렉 앤 마스크 있죠? 눌러주시고 그리고 머리카락 정리, 리파인 헤어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약간 더 머리카락이 조금 더 정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저는 아웃풋 셀렉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해서 나갈게요. 그리고 지금 인물이 선택된 상태인데 여기에서 영역 반전을 해줄게요. 여기 위에 셀렉트에 인버스 눌러주시면 배경이 선택이 됐습니다. 여기를 좀 밝게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미지의 어저스먼트 그 다음에 레벨로 가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른쪽 삼각형을 그대로 쭉 당겨주시면 굉장히 밝아지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죠. 중간 톤도 좀 더 밝게, 최대한 밝게 만들어주세요. 된 것 같으면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역 해제, Ctrl D.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잘 해결이 됐는데 목 부분이 살짝 지저분해 보여서 여기 조금 확대해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브러쉬 툴을 사용을 해볼게요. 크기를 좀 줄여주시고요. 여기 있는 색깔을 집어 올 거예요. 그러면 Alt 클릭해서 추출을 해주시고 그러면 하기 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네, 굉장히 깔끔해진 모습 보이고요. 왼쪽에 잔머리가 있어서 조금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패치 툴로 해주도록 할게요. 그대로 선택해주시고 그 다음에 드래그해서 없애기. 네, 그러면 살짝만 밝게 다시 전체적인 밝기를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의 어저스먼트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레벨로 갈게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 삼각형을 조금만 보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머리 색상 이쪽을 조금 더 아래쪽이랑 톤을 좀 맞춰주도록 할게요. 뿌리가 약간 자라서 지금 좀 색상이 다르죠? 그러면 라쏘 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더 5로 맞춰주시고요. 라쏘 툴로 선택을 하실 때는 좀 더 면적을 크게 잡아주세요. 아래쪽 갈색 있는 부분까지. 네, 그 다음에 새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하시고요. 아이드로퍼 툴 이용해서 색상을 추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밝게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색상을 채워줄게요. Alt, Delete 해서 채웠습니다. 영역 해제, Ctrl D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레이어 패널에 블렌딩 모드라는 게 있었고요. 네, 이렇게 겹쳐졌을 때 뭔가 효과가 일어나는 기능이었죠. 네, 그래서 지금 소프트 라이트로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오퍼시티를 조금 줄여줄게요. 네, 지금 살짝 줄였습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적용이 됐고요. 지금 약간 겹쳐진 부분은 좀 더 진해 보여서 이쪽만 좀 더 지워주도록 할게요. 이레이저 툴 선택하시고요. 여기를 좀 크게 해서 아래쪽부터 좀 멀리서부터 다가온다라는 느낌으로 조금씩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뿌리 염색이 잘 됐죠? 네, 머리 색상에 맞춰서 잘 골라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하기 전이랑 후랑 비교를 해봤더니 대칭이나 피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됐네요. 네, 제가 이제 왼쪽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예시 사진을 놔봤는데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된 것 같아서 한번 이대로 제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지 궁금하네요. 이제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장은 파일로 가서 Export 그 다음에 Save For에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대로 JPG로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이름 지정 하나 해주시고요. 저장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PSD 파일도 저장을 하나 해주시면 되겠죠. 파일에서 Save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같은 이름으로 JPG랑 같은 이름으로 하나 저장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마지막으로 검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외교부 여권 페이지에서 여권 사진을 검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폴더에 있는 제 사진을 그대로 드래그해서 넣을게요. 짠! 그랬더니 양호라고 나오고 있네요. 이 검증 사이트는 제가 주소 남겨놓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권을 신청을 해볼 건데 여권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바로 맨 위에 나오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온라인 재발급 있죠? 저는 온라인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게요. 그러면 정부24로 가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페이지로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신청을 눌러줄게요. 로그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그러면은 여권 정보를 일단 조회를 하고요. 아래쪽에는 다 동의를 좀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걸로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수령 기간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방금 만들었던 사진을 그대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민원 신청하기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결제창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여러분들도 결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결제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문자가 오면은 찾으러 갈 일만 남았는데 사진이 반려되지 않기를. 제 사진이 결국 반려를 당했습니다. 네, 어디가 반려를 당했냐라고 보면은 여기 뒤에 쪽 있죠? 뒤에가 약간 어두웠는데 저는 이 정도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여기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얼른 수정해가지고 다시 제출을 하고 문자가 오면 받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배경 부분 꼭 흰색으로 만들어서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드디어 여권을 찾으러 갔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번호표를 뽑아봤더니 여권 신청 빼고 찾는 사람만 90명 가까이가 됐습니다. 아, 그럼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해서 9시에 시청문이 여니까 그때 시간에 맞춰서 가야겠다 해서 다음날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대기가 6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거의 바로 수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짜잔! 드디어 제 여권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안녕!